오늘 사도신경 강해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가지고 두 번만 더하면 사도신경 강해가 끝이 납니다. 시작할 때 과연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뭐 어차피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죠. 정말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설교하고 한 번도 아쉬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 능력 이상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막바지에 항상 어려운 장애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왔다 싶을 때가 가장 어려울 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신경의 12개의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11번째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게 만만치 않다.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만난 장애 중에 가장 어려운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처음에는요 그야말로 가늠이 안 됐습니다. 하여간 무엇보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으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하면 뭐예요? 몸이 부활한다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부활한다는 것. 자, 그렇게 본다면 말이죠,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뭐 영적인 것은 다 그렇죠. 사실 영적인 것은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유명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서 믿는다. 그렇죠?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라는 고백까지 있을 정도로 영적인 것 정말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신앙은 그냥 믿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다루고 있는 건 다른 것도 아니라 뭐예요? 몸의 부활이잖아요. 몸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또 만지고 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존재인 몸의 부활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몸도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먼저 들어온 질문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몸이 부활할 때 어떤 형태로 부활하는가? 그 몸이 부활할 때 어떤 형태로 부활하는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아, 죽기 직전에 그 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막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 죽으면 그 죽대 마지막 그 나이에 어린아이로 부활합니까? 혹은 나이가 먹어 죽으면 마지막 그 나이 먹어 죽은 그 몸으로 부활합니까? 사고당해 죽었으면 사고당하는 그 마지막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병으로 죽었으면 마지막 그 병으로 죽기 전에 그 몸으로 부활합니까? 그런 뜻인가요? 곤란하죠. 곤란하죠.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건 별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곤란하니까 이단들 가운데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이단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부활할 때 그 몸은 어떤 몸이냐, 그가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았을 때 몸. 그러니까 이팔청춘 제일 예쁘고 제일 멋있고 제일 건강할 때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니까 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보다 어려서 죽은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그 말. 이팔청춘 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혹시 그
다음을 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이팔청춘, 즉 16살 때가 제일 멋있다고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16살 때가 제일 멋있습니까? 그때가 제일 건강한가요? 예. 저는 적어도 저는 16살 때 몸으로 부활하는 거 노 땡큐. 예. 저는 16살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 저는 노 땡큐예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예. 그때는 이제 여드름이 좀 났거든요. 절대로 제 삶에서 가장 멋있을 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사실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드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냐 못 골라요. 여러분은 언제를 원하세요? 몇 살을 원하십니까? 20살? 25살? 뭐 언제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몸이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긴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의 부활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단들 가운데서 이 피터 러크만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몸이 부활할 때 그때 몸이 언제냐 딱 말했어요. 뭐냐면 33세 남자 몸이다라고. 33세 남자 몸이다. 이유가 뭐냐?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하면서 나가는 이단인데 성경을 보니까 천사들이 거의 다 남자인데 딱 한 33세쯤. 물론 성경에 나이는 안 나와요. 하지만 딱 볼 때 33세쯤 돼 보이는 그런 천사들 아니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33세 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 몸에 부활할 때 그때는 바로 33세 남자 몸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여자들도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도 부활할 때는 다 남자가 되는 거야 이제 33세 그것도 나이가 그렇게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러크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건 말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럴 때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마리아 막걸리야 이거 아니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마리아 막걸리야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마구 짓거리는 게 막걸리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뭘 말하는지 정확한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도 문제는 뭐냐?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데 그런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즉 그 신앙 고백의 이유,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요 어떤 영적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그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함께 드리면서 그 영적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그러면서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르고 그리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게 진짜 중요한 이유예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게 진짜 중요한 목적이에요. 궁극적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이 몸의 부활을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식으로 나중에 부활 때 몸이 부활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 뜻으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즉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는 걸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자 그래서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신앙 고백,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이유를 갖다가 어디서 찾느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찾습니다. 영지주의.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예, 기억이 나는 분은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앞에서 제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세 번째. 전체로 볼 때면 네 번째 고백이죠.
즉 나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고백을 얘기할 때 그 부분을 하면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 당시 교회를 흔들던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다. 이 영지주의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사에서 나온 최초의 이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영지주의는요 뭐 플라톤 어떤 철학의 배경도 있지만 아주 고대 근동에 아주 오래된 그런 그 이 어떤 잡다한 신앙에서 온 거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예요. 육은 다 악한 거예요. 영은 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게 육까지 같이 죽은 것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육은 악한 건데 악한 게 죽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실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죽는 것 같이 보이는 영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뭐예요? 어떤 그 환상. 영은 또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환상 그런 걸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가연설 도케티즘 그걸 도깨비즘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거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또 뭐라고 그러냐 부활도 결국 뭐예요? 영이 그냥 다시 살아나는 영이 죽지도 않았지만 몸이 아니라 영적인 거로만 부활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현상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도를 미혹하고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히는 이단들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이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11번째 신앙고백으로 나는 딱 못을 박아가지고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넣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게 진짜 이 신앙 고백의 주된 이유 목적일까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11번째 고백은요 정말 공허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표면적으로는요 영지주의는 영지주의 이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예 여러분 지금도 영지주의 이단에 시달리는 분이 계세요 혹시? 교회보다 영지주의 만나셨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지주의하고 직접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공격을 직접 받고 있지 않은 우리한테는요 이 신앙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백을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리고 뭐예요? 그 이유와 목적도 하나도 와닿지 않은 그런 신앙 고백이니까 이건 그야말로 공허하단 말이에요. 과연 성령께서는 그런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가운데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도들은 무슨 의미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을 따라서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떤 신앙적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걸 고백하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네 가지 있잖아요. 그게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의 부활과 영혼을 사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 네 가지는 전부 다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바로 거기에 집어넣은 그것도 뭐예요? 마지막도 아니고 마지막 전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전이 훨씬 더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정말 거의 절정에 해당할 만한 중요한 순간에 집어넣은 이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의 뜻과 그 이유와 목적을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정확하게 집어넣었어요. 아, 성경은 놀랍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사도 바울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은 뭐 제 이 마음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거를 발견하고 이걸 깨달았을 때 좀 감격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있을까 말이죠.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은혜를 받고 감격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이건 설교 이전에 그냥 저한테 주신 메시지다. 정말 강하게 다가왔어요. 설교 이전에 설교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먼저 저한테 주신 메시지다.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서 지금 우리가 정말 동일하게 삶 속에서 가야 될 어떤 그 목적, 이유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 해. 예, 지금 분명히 여러분 이 교회에 몸이 오신 거예요. 혹시 영만 와 있는 분 계신가요? 예, 몸이 오셨습니다. 예. 찬양할 때 예, 목소리를 드려요. 예배할 때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손을 듭니다. 예. 정말 필요하면 힘들지만 열심히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또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힘들어 얻은 물질을 헌금하기도 합니다. 자,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 이 육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육신의 이야기, 육신을 가지고 한 이 이야기는요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육신으로 심은 것들이, 이 육신을 가지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신앙 가운데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든지, 그것이 두 손을 드는 것이든지, 그것이 섬기는 것이든지, 그것이 견디고 참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 고백이에요.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예,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그림입니다. 사도들은요 봤어요. 뭘 봤느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을 봤어요. 딱 봤는데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은요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봤던 그 몸이에요. 예,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래서 막 그냥 정말 찢기시고 그리고 뭐 손과 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정말 이마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씻겨가지고 찢겼던 그 옆구리가 창에 찔려가지고 막 물가피가 투수하셨던 바로 그 몸이에요. 그 고통, 그거 정말 추첨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몸은요 처참하게 말할 데가 없어요. 그 아픔을 다 안다고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걸 다 봤는데,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시고 딱 왔는데 그 몸을 입으셨는데 그 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몸이 너무 거룩하신 거예요. 도마가 만졌던 그 옆구리와 그리고 이 손발의 못자국은요 추한 자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거룩한 자리인 거예요. 예, 사도들은 그 순간 말이죠 정말 감동했을 거예요. 잊을 수 없는 메시지예요. 뭐냐, 그렇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있는 그 육신을 하나님의 따라, 뜻에 따라 온전히 드렸을 때 그 정말 겟세만에서 그 땀이 땅에 떠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견디셨을 때, 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께 역사 이루도록 했을 때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렇게 주님의 뜻, 하나님 뜻에 따라 한 것이라면 버림받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거룩하고 신령하게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의 의미예요. 예, 몸의 부활은요, 이 세상에 있던 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그대로 살아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믿는다고,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말이죠. 예. 여러분, 그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냐? 이것은 이 세상의 몸으로 심은 그것이 그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 정말로 그것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심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 열매로 맺을 것이라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이 육체에 속한 행동들이 말이죠, 그냥 육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불렀던 모든 노래가 땅의 노래로 끝납니까? 그게 찬양이라면, 여기 들은 그 기도가 여기서 아우성으로 끝납니까? 그게 기도라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주 앞에 드렸던 그 헌금이 이 땅의 돈 얘기로 끝납니까? 그냥 은행까지가 다 끝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배운 말씀이, 그 지식이 그냥 세상적 나눌지를 끝납니까? 아니요, 하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은 그게 믿음이에요. 우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를 지난주에 조금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시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왜 자꾸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느냐? 예, 그것은 바로 그분이 참신앙으로 살았으니까. 참신앙으로 산 이야기는요, 예, 바로 이 사도신경의 전체의 예화가 됩니다. 예, 사도신경은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참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자, 이 시간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요, 두 아들을 잃고 보여준 손영원 목사님의 그 신앙,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긴 거예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예, 손영원 목사님이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것이 너무 잘 드러난 것이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이었어요. 장례 예배 때였어요. 그때 그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손영원 목사님에게 이제 인사 말씀을 좀, 혹은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두 아들 잃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유명한 아홉 가지 감사예요. 자, 그런데 그 아홉 가지 감사 전체가 다 바로 이 신앙에 해당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들으면 말장난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게 말장난이 아닌 사람이 신앙이지.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훨씬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나눈 것이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그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건 무슨 뜻이냐? 예, 육으로 심고 신령함으로 다시 사는 바로 그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뭐냐? 육으로 심고 신령함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육으로 심고 신령한 곳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자, 몸의 부활, 즉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몸, 이것을 육으로 심고 천국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인가? 여기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구체적인 예로 들면서 고백한 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예로 들면서 가장 구체적인 것 세 가지를 말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요 썩을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몸도 썩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도 썩을 것입니다. 예. 우리의 시간도 썩을 것입니다. 이 삶의 모든 것은 다 썩을 거예요. 예. 아무리 잘 보존하고 아무리 애중히 지켜도 다 썩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몸에 속한 것이 썩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 바로 이 썩을 걸 가지고 심고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이 썩을 시간 가지고 말이죠, 이걸 들여서 영원한 영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시간 그냥 다 지나갑니다. 예, 저도 어느 순간 저를 돌아보면요, 예, 막 충격이 와요. 예, 제 나이가 이렇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내가 뭐하고 했나 싶은 거예요. 다 날아간 거예요. 다 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이 시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냐, 이 시간 가지고 영혼을 만들어야죠. 이 시간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하거든요. 그 시간 가지고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썩을 것 가지고 썩을 것 만들어.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죠. 예, 뭐 세상 사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물질 뭐 세상 사람한테 주고 갈 거냐. 나름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 중요한 비밀을. 예, 그런 물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말 사람들은 하던 그걸 막 계속 보존하려고 나를 치는데, 그런데 신앙인은 누구냐? 바로 이 썩어질 물질을 들여서 천국의 보화 풍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너무 많습니다. 전 정말 그런 그렇게 섬기는 분들 보면 감동해요. 말씀드렸지만 물질 안 필요한 사람 누가 있으며 정말 물질 소중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아낌없이 드리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풍요를 만들어내는 사람 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명예, 예, 뭐 세상의 명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세상의 명예는요, 예, 올라가는 명예만큼 반드시 언제가 되면 내려간다를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예, 끝까지 위에서 끝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 오히려 더 많이 내려갑니다. 예, 예, 바로 지난주에도 한 분이 그렇게 내려갔잖아요. 예. 그런데 신앙인은 누구냐? 바로 세상에 썩어질 명예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영원한 명예를, 영원한 가치를, 그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 얘기할 때 면류관 얘기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다이아몬드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금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명예이기 때문에, 진짜 명예, 진짜 가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엔 면류관 막 쓰는 얘기 나오면 제가 아, 그런 걸 왜 쓰냐고 천국까지 가서 머리 아프게 무겁게 막 그냥
여기서도 안 쓰던 거를 왜 거기서 쓰느냐 막 이러가면서 그랬는데 요즘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전 면류관 쓰고 싶어요. 예, 우리 주님 준비하신 것이라면 쓰고 싶어요. 그 면류관을 받고 싶어요. 예, 면류관 어들이 저 요단강 건너 하고 싶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명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니. 예, 썩어질 세상의 권력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할 줄 알고 덩켜지려고 별짓 다 하면서 말이죠. 아, 난리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뭐 역사를 조금만 보면 모르나요? 그게 얼마나 적인지. 예. 근데 그런 권력을 갖다가 신앙인은 어떡하냐? 그거를 오히려 섬김으로. 예. 갑질 안 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이죠. 잘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하는 그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세상하고 똑같은 것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요 신앙인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우리들이에요. 두 번째 뭐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욕된 것이라는 것 그거는요 헬라어로 아티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티미아. 그런데 이 아티미아란 말은 수치, 치욕, 부끄러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우리한테 없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거 수치, 치욕, 부끄러움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본성이 이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이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보면요. 부끄러운 욕심이란 말. 욕심을 설명하면서 앞에 부끄러운 아티미아를 붙였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은 전부 다 뭐예요? 아티미아.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게 우리 몸이에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요 우리 몸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었을 때 뭐예요? 그때는 죄가 아직 타락하기 전에 뭐예요?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뭐예요?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못 벗어. 부끄러워서 가려야 돼 일단. 그게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몸이에요. 이게 부끄러움이라니까요. 정말 욕심 어떤 소유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그런 나 자신을 위하고 싶은 이기심 부끄러운 거예요. 본성이 다 부끄러운 거예요. 예, 어떤 권력에 올라가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나서도 또 부끄러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또 자랑하잖아요. 본성이니까. 예, 이게 다 원래는 나쁜 게 아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다 그게 부끄러움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다가 그것 때문에 온 많은 상처가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뭐 거절, 실패, 또 범죄한 것, 남한테 말 못하고 숨기는 것 그러면서 부끄러움은 더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는 부끄러움의 집대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부끄러움 자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요 바로 이 부끄러운 몸을 이 부끄러운 이 몸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참 찬송 중에 기억하는 거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예, 부끄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예. 예. 정말 그래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우리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그건 부끄러움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예, 우리는요,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알아주기 원해가지고 그냥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뭐냐?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 세상에선 가난해도요 우리는 천국 부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뒷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 우리는요 천국에서 그냥 가장 앞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신앙입니다. 열정은 그게 열정인 거예요. 예, 바울 그 열정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다녔잖아요. 예, 말하면 그게 그의 본성이에요.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왜 부끄러움이 아니냐, 그게 왜 안타까움이 아니냐, 그걸 그는 주님께 드렸으니까, 주님으로 만족했으니까 말이죠. 예, 그는요 바로 부끄러움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끄러움을 심으세요. 주 앞에, 십자가 앞에 심으세요. 예.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여러분 우리 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약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몸도 약하지만 예, 마음은 더 약해. 그게 다 몸이에요. 예.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강해 보이십니까? 약한, 생각보다 제가 허약합니다. 근데 마음은 더 약해. 의지는 진짜 의지 박약이에요. 예, 감정은 더 약해. 그냥 바람만 불어도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예요. 자, 그런데 신앙인은요 그 약함을 주님께 드려요. 예, 알아요. 주님 앞에 막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뭐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주를 안 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해라. 예, 뭐 그게 하, 예, 제가 대학 곧 들어갈 곧 무렵인가 하여간 한번 금식기도 한다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금식한다. 일주일도 너무 작은 것 같아. 내가 한 20일은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금식하겠다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때 수원에 있는 무슨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아버님이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는데 거기서 태워가지고 수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난 금식하기 위해서 20일 이상을 금식하고, 20일도 작은 것 같아. 느낌이 막 너무 짧은 것 같아. 막 40일 군 너무 교만할 것 같고 막 이래갖고 이제 아주 뭐 충분히.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원에 가기 전에 아버님이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금식할 걸 대비해서 그 앞에서 돼지갈비 5인분을 딱 먹고 그랬더니 뭐 40일도 너끈히 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돼지갈비 5인분 먹은 그 저녁은요 예수님도 우스웠습니다. 40일 금식 끝까지 거 하면 되지 뭐.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나왔어요. 하루를 못 버티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라고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저를 보고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렇죠? 저게 말이지 금식기도 한다고 큰소리 빵치더니 돼지갈비 5인분만 때려 먹고 그리고 하루도 못 채우고. 그러나 절대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저를 우습게 여기지 않으셨을 거라고. 그래서 저게 어디냐 그렇죠. 해보겠다고 한 그 자체가 저게 어디냐, 저렇게 해본 것이. 여러분 신앙인은요 이 약한 몸을 심고 강한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두나미스, 강한 능력을 받습니다. 이 약한, 예, 정말 신앙인, 그의 신앙인이에요. 예, 예, 찬양할 때도 정말 우리 생각에는 정말 내가 이 손을 들고 주 앞에
정말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 앞에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한 2분쯤 가고 나면요, 영원히 느껴지기 시작하죠. 얼마나 팔 아파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게 신앙이에요. 그래도 뭐 또다시 주 앞에서 무너지지만 또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베드로처럼 바뀌어갖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신다니까요, 진짜로. 우리 마음은 아세요, 그랬대요. 신앙인은 이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연약한 그 몸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그 연약한 기도하면서, 그 연약한 찬양하면서, 그 연약한 지식 가지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어떻게 이겨나느냐? 능력 받으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말이죠. 예.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로마 제국이 감당 못했던 순교자들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원래 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원래 의지가 센 사람들은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니까, 약함을 심으니까 성령께서 두나미스, 능력 주시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정말 참 신앙의 사람이 이 세상을 신앙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예, 우리는 육신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간으로 심고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 부족한 물질을 심고 천국의 부활을, 천국의 풍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연약함으로 심고 그 강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육신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다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참 신앙인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